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이재명의 뻔뻔함은 뭐 이미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너무나 차고 넘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한 방송사의 논설 실장이 이재명과 통화를 하고 난 뒤에 밝힌 내용은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자, 사퇴 의사 1도 없다고 합니다. 사퇴 의사 1도 없다. 그리고 옥중 공천도 각오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 당 안에 장악을 확실하게 한다. 이렇게 자랑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재명이 얼마나 뻔뻔한 인물인가를 잘 드러내는 대목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기사가 나고 문제가 되니까 이재명은 그런 결정이나 결심한 바가 없다. 또 이렇게 해명했다고 합니다. 자, 이걸 들어보면 이재명이 말을 한 것이 뭐 먼저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또 언론을 통해서 알리는데, 그 방송이 나오자 아뜨거라 싶어서 이제 그런 결정이나 결심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정이나 결심, 그거는 자기가 하는 건데 내 마음속에 그런 결정을 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거짓말이 아닌가. 하도 거짓말에 입에 달고 사니까 자 본인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왔다가 그게 불리하면 또 싹 돌아서서 부인해버리는 이재명인 것 같습니다. 자, 김규환 CBS 논설실장은 2일날 자사의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재명이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되더라도 나갈 생각이 없고 사퇴할 의사가 없으며 옥중 공천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대표직 사퇴 의사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건 명확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언론에서 뭐 이재명이 사퇴를 검토한다, 언제쯤 한다 이런 이야기고 있는데 전부 다 추측성 보도라고 말했습니다. 자, 김규환 논설실장은 함께 출연한 구용의 논설주간이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추가 영장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나갈 생각이 없다고요. 또 사퇴할 의사도 1도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옥중 공청도 불사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규환 논설실장은 이재명 대표가 당 장악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에 당직 인사를 2명 했는데 윤리심판위원장에 경기 수원에서 오랫동안 변호사 생활을 했던 위철환 변호사를 임명했고, 그리고 공직자평가위원장이라는 당직이 있는데 거기는 송기도 전북대 교수가 맡았다고 합니다. 모두 다 친명활동을 오랫동안 해왔다고 평가하면서 이 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공천심사의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미 관련 당직을 조용히 해왔고 공천기획단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김규환 논설실장은 이재명과 통화를 하고 난 뒤에 그때 했다고 합니다. 통화를 하고 난 뒤에. 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 이재명의 속내가 어디 있는지, 지금 뭐 국민적인 지탄과 비판 여론이 폭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천권을 꼭 지키고 그래서 당을 장악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감옥에 들어갈 수도,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나를 빼낼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공천권을 지금 장악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김규환 논설실장은 체포 동의안을 표결하기 전에 이재명이 비명계 인사 한 10여 명을 만났다고 이렇게 전하면서 실제 만나서 한 대화 내용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는 차이가 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주로 들었다. 이재명은 주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해서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표직 사퇴 의사가 없다고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 다 해놔놓고 대표직 사퇴 의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해서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은 그런 의사도 없고 그런 얘기를 꺼낸 적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퇴할 생각도 없고 사퇴할 의사도 없다는 겁니다. 꺼낸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이재명의 의사인 것처럼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재판이 시작돼서 언론사 사회부에서 이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정치부 기사가 아닌 이 사회부 기사들이 이제 이재명 기사를 쏟아낼 겁니다. 오늘 당장에 이재명의 재판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굉장히 앞으로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재명은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자, 그래서 이야기를 들은 진중권 교수는 그게 핵심인 것 같다. 대책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책이 없다. 그때까지 생각해 보자. 이재명은 대책 가지고 뭘 정치를 하는 거나 하는 게 아니고 임기 응변적으로 위에 게뭐 문제가 되면 빼가지고 밑에 받고 또 밑에 게 문제 되면 빼가지고 위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항상 상황에 따라서 즉각 대응하고 있는 이재명. 자, 그래서 이재명은 본인이 입금과 관련해서 지금 그 방송을 통해서 김규환 CBS 논설실장이 쭉 설명을 하니까 오늘 이 관련해서 안호영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이 서면 공지를 통해서 긴급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이 자신이 대표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고 옥중 공천도 각오하고 있다 하는 이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는 해당 논설위원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있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 그런 결정이나 결심을 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정이나 결심을 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말했다. 그런데 그 말한 거를 지금 부인하려고 하니까 그게 전부 다 자기가 한 말이니까 말은 한게 맞으니까 그래서 그런 결정이나 결심을 한 바가 없다. 이렇게 또 아주 교묘하게 말을 돌리고 있습니다. 결심이나 결정을 한바 없다. 아니, 결심이나 결정을 본인이 하는 거지. 그게 결심과 결정을 딴 사람에게 말하는 건 아닌데. 시큰 말해놔놓고, 그 말은 맞는데. 들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부인을 못하니까 내가 그런 결정이나 결심을 한 바가 없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이 거짓말은 정말 많이 진화하고 있어서 일반인들이 자, 저게 거짓말인가를 구분조차 못하게 하고 있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의원들과 만나서 한 대화와 관련해서, 자,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은 차이가 있다고 한 것, 자신이나 자리를 함께 해준 동료 의원들을 이간질을 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할 빌미가 될 것을 우려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비명, 즉, 비 이재명계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는 보도는 이재명의 뜻과 다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의 뜻은 도대체 이재명의 뜻이 뭔가? 이재명의 뜻. 그러니까 이재명은 똑같은 시간에도 여기서 한 뜻과 여기서 한 뜻이 다르다. 그 위에서 방금 한 말과 밑에서 한 말이 다르다. 그러니까 검찰에 들어가기 한 말과 검찰 안에 들어서 한말또 다르다. 독립투사 또는 민주투사처럼 거대하게 이렇게 뭐 정치인들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꽉 해놔놓고 안에 들어가서는 자. 검사가 물으면은 이재명은 거기 내 진술서에 다 들어있는데 답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재명이다. 그런데 밖에 나와서는 또 본인이 윤석열 정부로부터 탄압당하고 있고 억압당하고 있고 이런 걸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한동훈 장관이 그거는 판사 앞에 가서 해라. 기자들 앞에 할 이야기가 아니라 판사 앞에 가서 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잘하기로 유명한 이재명. 정말 이번에 CBS 논설위원과 말해가지고 이렇게 쭉 설명했다가 자 이게 방송 나오고 나서 파문이 일어나니까 또 거짓말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입만 뻥긋하면 거짓말 이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